BTS 보기 보기 어, 짤 BTS 짜잔 BTS 어 방송 예정입니다. 이거 나중에 떠. 떠. 아. 떠. 저기 딜레이라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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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형 어떻게 했는데? 몰라. 아이씨. 형이 안 되고 형이 되겠어요? 이 왜 안 찍는? 형아 토골하자. 형이요? 브라클 나와. 형 되게 멋있었는데. 우리 브라클 날씬했어. 아 왜 왜 안 뜨지 우리랑 화면? 안녕하세요. 왜 저희도 화면이 안 뜨죠? 다시 한 번 해봐. 다시. 여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? 댓글 올라왔는데? 아, 우리도 댓글은 나 화면 안 나서 아니 어플을 껐다 켜봐야 될 거예요. 어 됐네요 됐네요. 돌려! 됐습니다. 네 오케이!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인사하시죠. 우리는 BTS! 이제 바꿨어? 다시 해봐. 죄송합니다. 다시 우리는 BTS! 어 되게 우리가 우리가 왜 왔느냐? 이제 콘서트 끝나고 그쵸 네, 단체 V앱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쵸 네 한 명이 없죠? 한 명 없네요 네. 네. 어디 갔어? 아직 한 명이 없습니다 아들 왔네 지금, 아니, 어디 지금 이제 그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짧게 하고 뭐 괜찮답니다 솔직히 네. 네. 대신 이 친구가 왔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정이 안무 전해달라고 네.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울을 여기다 담고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, 응. 아니 얼굴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멀쩡해요 괜찮아요 네. 어, 오늘 우리 봤으니까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? 뭐 어떻게 지냈어요? 다들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? 우리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? 저 씨 어떻게 지냈어요? 저 콘서트 끝나고 이틀 만에 3kg 쪘어요 오 아이고 그만큼 체력 보충을 많이 했네요 난 계속 네, 먹으니까 바로 쪘어요 빼고 있어 3.5kg 쪘어요 뭐 했어요? 뭐 했어요? 어, 살 빼고 있어요? 끝났는데? 나? 네. 형 살 많이 빠졌어. 오, 그런 거 빼서. 오, 대단해, 대단해. 지금 61? 오, 61까지 어떻게 내려가요? 뭐, 최근에 올렸잖아요, 몸무게. 저도 좀 줄었어요. 형 80kg 찍은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 오늘 78이었는데. 어, 70도 안 떨어졌어요? 아, 진짜로? 많이 빠졌네? 정말 감량 중이야? 그래도 조금 72까지 가야죠. 아니, 확실히 좀 가벼워. 좀 감량을 하고 들어가니까 무대에서 좀 편하더라고 가벼우니까 진짜 가벼워서 리허설 할 때 그래 나 힘들던데 그걸 몸이 좀 잘못했던데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어 기력이 없어 뭘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다시 공진단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진단? 네 저 라스베가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 많이 공진하는데 아니 여기 아니 여기는 조명이 BTS 받으니까 무슨 모아의 석상처럼 나오는데 저희가 실물로 보면 이렇게까지 못생기지 않았는데 아니 진짜 막 그늘 져서 그래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죄송한데 필터를 지금 다시 킬 수 있나요? 아이 진짜 아니 내가 정면을 보면 봐봐 얼굴 그늘 져서 하나도 안 나온다 정우씨 콘서트 시간에 뭐 했어요?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에요? 네 뭐 콘서트 전이랑 별다를 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어제 뭐 Q&A 했던 막 긴 게임 아 뭐, 어 그렇네 필터 오, 뭐 많더라 넘기야 넘기다가 손가락 아파 조명 자체가 아 재밌더라 재밌었어 V앱? 조명 바꿀까? 내가 V앱 아니 했었어? 내가 아니, 저번에 이게 정면에서 쏘는 종가, 빛이 쓰는 종가 V앱 했었어 어때? 아니 근데 이거 필터하면 그 튕기는 거 아이가?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있나 보다 어 좋다 아니 이게 얘들아 어때 이 필터? 아니 여기 우리 회사 조명의 최대 단점이야 나 정말 V앱 할 때 보니까 어때? 마음에 들어? 아니 앞에 조명이 형 플래시라도 딱 아니 그냥 원래 거였는데 아 이거 좋은데? 형 또 그러다가 끄는 거 아니죠 또 하트 말도 안 되게 종이가 돌리지 말고 원래 높이 아니 위로 안 가지 위로 안 가죠 화질 고선에서는 해당 필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필터를 아니 조금 앞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 네. 너랑 남준이 호비와 남준이는 되게 저 앞으로 잘 나와 아니 자리 바꿀까요 한번? 아니 내가 해볼게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자, 다들 잘 지내셨어요, 아미 여러분? 아니, 우리 콘서트 얘기 좀 해보자고. 그러니까 우리 아미는 어떻게 모셨을라나? 뭐 네. 오늘 또 뭐 한 거 같던데? 뭐 다시 뭐 라이브. 아 그래요? 아니, 그 맞죠 라이브. 그
뭐, 뭐 다시 뭐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한 거 같던데. 아, 아 진짜. 아, 네. 뭐 그랬었죠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왼쪽으로 치우시는 게 불편해. 아니, 근데 저 카메라를 못 선택을. 카메라를 그렇지. 살짝 옮겨. 그렇지. 아니야, 잘한다. 잘한다. 딱 좋다야. 뭔가 불편했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알았어. 좋아요. 아무튼. 네. 댓글에 가려질 수 있다. 여튼 뭐 최초잖아요, 최초. 어, 함성 없는 공연. 예. 아, 그죠. 예. 정말 최초였죠. 예. 아니 이게 좀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 했지. 그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한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힘이 더 들더라. 맞아요. 와, 그게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. 맞아, 맞아. 아, 그게 쉽지 않아.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 말 계속하고 갔잖아. 사실 쉽지 않았어요. 제가 중간 인이어를 빼봤는데 끼면은 우리끼리 막 신나 있는데 빼면은 조용하니까 안 느껴야겠다 이런 거. 나 진짜 정신 났어. 나는 형님이 오셨는데 한 처음에 한국을 그 오늘 못 쳤어요. 그래서 자기는 도착했는데 아 딜레이가 돼가지고 공연이 시간 안 됐구나 생각을 했다. 조용해서.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래 소리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긴 하더라. 중간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. 착해. 아,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해하셨어요. 아니 원래 이제 함성이 있는 콘서트에서는 인이어 빼면 기가 나가잖아요. 그렇죠. 그치, 그치. 근데 이번엔 되게 했는데 편안하더라고. 되게. 그 와중에 슈가 형 생일 이벤트는 준비해 주셨더라. 아, 왜 사진이 그거 있을까? 어. 사실 저희가 올랐어요. 아, 맞은 거야? 아, 사진 킹받더라 정말. 사진 진짜 킹받더라 슈가 들었어. 킹받더라 슈가. 왜 귀엽던데? 킹받더라. 네, 맞아. 서른에 그 서른에 맞는 킹. 나 그거랑 똑같이 사진 찍고 싶다. 첫 공연 때 있었어 그거를 맞지? 3월 10일. 아, 그 드라이런에 나랑 호비랑.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에 워크스크린 뜨면서 어떠지? 생일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. 네. 근데 우리가 아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했는데 아니야 나 나오더라.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올 것 같았어. 예측 가능. 그때 첫 콘서트가 슈가 뭐 그 부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? 맞아 있었어요. 팬분들이 윤기였던 거 같아. 윤기 하트 모양이었던 거. 오게 약간 원래 약간 생일 시즌에 좀 콘서트 하면은 약간 좀 감동 받습니다. 예, 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.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나 생일날이 콘서트 전날이니까 진짜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뭘 제대로 한 게 없어. 나 혼자 V앱 할 때 초본 거 말고는 너무 그게 정신이 없더라. 그날 또 리허설 했고 그러니까 다음 공연에서 빨리 자야지. 하긴 아무것도 그래서 난 지금 막 그 주변 지인분들이 막 이제서야 조금 챙겨주고 밥 먹는 거 이러고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뭐. 생일 뭐 그게 대수입니까? 지나도 파티 하고 한 번씩 보는 건데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. 나는 까먹은 거 말할 거예요. 서운데 진짜 형 밤에 울 걸? 근데 아니겠다. 자 여러분들 댓글 좀 읽어봅시다. 댓글. 아 근데 진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이어를 끼면 클랩버스를 하도 안 들려요. 그게 조금 슬펐어요. 음악이 나오면 네. 근데 난 뒤쪽에 몇 번 뺀 것 같아. 그러니까 다 잘 들리긴 하다. 근데 이게 가까이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니까 되게 큰데 실외에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음량이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. 근데 막상 그 안에서는 관객석 안에서 엄청 소리 커. 이게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. 옆에 있으면 되게 큰데 무대에 있으니까 이게 좀 잘 가격들 얘기하더라고. 아, 왜 함성이 듣고 싶네요. 한국 감성. 아니 우리 끝나고 뭔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리가 해봤잖아요. 진짜 소리 크게 하더라. 엄청 커. 촥 소리 나요. 촥. 그러니까 사람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 거야. 그러니까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잘 준비했어요? 네. 그래. 그래서 근데 나 이거 궁금하긴 했어. 이게 클래퍼잖아요. 나 이거는 내가 슬로건 겸 클래퍼인 거잖아. 그치? 맞다. 이거 하다가 펼치면 이제 클래퍼가 되는 거지. 그렇죠. 이제 접어서 와 쫀다 진짜 시대가 우리 서베이 어떻게든 해? 어떻게든 해내는구나. 어떻게 접는 거야? 저 안 접히는 게 두꺼워. 왠지 이거 형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해야 돼. 동그라미 해야지. 아 일단 내가 세 장을 한 번에 접고 있네요. 동그라미 왠지 이거 안 그 뭔지 알죠?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올 것 같잖아. 근데 이게 전환근이 엄청 많다. 약간 김밥상 전환근 많이 터지셨다고. 클래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깜짝 해야 되잖아. 이게 뭐 어려워요? 아니 나도 그냥 그런 거 주고 나도 그 뭐지? 아 뭐 어려워. 너무 심심해서 그
나 다리 나 유튜버로 그 아미분들이 로그 같은 거 와, 진짜 브이로그? 알아요. 처음 봤어요? 공연 브이로그 같은 거 봤어? 봤어? 그거 많이 많이 뜨지. 나 그거 요즘 그거 신기한 거 보고. 아 진짜? 아 장난 아니네. 잠깐만 기억합니다. 어 신기술. 야 이거 뭐냐 어디 그 운동 경기 가면은 좀 이런 거 같은데 플랫폼이야. 와 좀도 안 돼. 근데 저기 아니, 진짜 약간 탈모하지 않았어? 아니 야구장은 관객 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? 그런가? 뭐라 그런가? 모르겠어요. 그거 나이 작년 와 이거 쫄기 떠네요 진짜. 옛날에 우리 왜 야구장 가면 그걸로 응원해서 아이스 그 고무봉 두 개로 동공다리 막 빠바바바바바바바. 원래 이게 다행이죠? 아닌가? 당일로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원래는 아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만 쓴 거. 와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 누군지 약간 진짜 멋있어요. 생각보다 소리 크다니까.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 뭐냐 그거 한번 봐야 돼. 우리 그 우리 준비할 때 그 막 그 노래에다가 응원봉 아 이거 아 맞아 아미 타임 이게 아미 타임이었대. 이거 아, 나 그거 봤어. 그 김남준 하트에 있는 부분에 치면 될 거야. 어? 그 빅스비 버튼이야. 왜 저런 거 봐. Hey Bixby, shut up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2번의 실패를 겪고 12번째 성공적인 AI 시스턴트 기웅 넘버원이에요. 진짜 잘 치더라고. 이거 근데 앵콜 때 들렸어. 팬분들이 한 거. 아, 그거. 아, 저도. 네. 이거 쳐야 돼. 아, 쉽지. 와 귀가 너무 아파.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계속했으니까 잘했네. 야,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최고다! 화음도 잘하셔. 잠시만 우리 이거 방금 하는 거 우리 지금 약 1분 전에 우리를 보니까 되게 묘하다.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이는 거야. 약간 인터스텔라 같잖아. 하지마! 그러면 안 돼! 아니 아니
진짜 약간 울컥하잖아. 네, 어 장난 아니고 와 진짜. 아 진짜 최고죠. 아 근데 지금 어쨌든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. 동네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. 네이트 그렇죠. 맞으신가? 15,000 분이 또 한 공연장에 있으셔서 댓글 그러니까. 댓글이 자 지민 오빠 오늘도 건강하세요. 건강 건강 노 걱정. 솔직히 방탄 진짜 나빠. 너무 귀엽고 멋지고 사랑스러워서. 용이 오빠 나이가 30이 아니라 29로 바뀐 게 사실인가? 아직 그 안 됐지 않았나? 아직 안 됐지. 그치? 그게 이제 되면 저는 석진이 형과 약 9개월 동갑이 됩니다. 근데 아래는 뭐야? 혼자 염색? 죄송합니다. 바뀌어요. 많이 좋아가지고. 많이 되면. 아 맞습니다. 많이 되면 그렇다고. 형이 12월이잖아 생일이. 그치 그치. 난 3월이. 아 지금 농촌에서 탈락하고 있다고? 네. 다음 그러면은 너가 형이야? 원래도 형이긴 해. 아 잠깐만 일단 너가 10월 너가 아니, 10월 2월밖에 아니 너가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두 달 동안 더 해. 내가 뭐야 너 야 내가 생각해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의 자식 좀 돼야 이제 완전히 호칭이 없어지지 않겠지. 그치. 그래. 나는 요즘 이게 사람들 보고 그런 말 난 뭐 누구 님 하는 게 더 편하던데. 서로 존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던데. 써질 필요가 있어. 용기님 제 혹시 정훈님 정훈님 밥 드셨어요? 조용하세요. 어? 야 님만 붙이고 욕하는 거 아니야? 내 말이 스네크 지훈님 좀 나오세요 그런 거 아니야? 무섭겠다. 그러니까 형은 음색 언제 했냐? 언제 했어요? 저요 콘서트 했잖아요. 물리실 거 아니었나? 아니에요. 빠진 건가? 야, 좀 빠졌어요. 아 빠졌어? 그치. 아 오늘 붉길래 붉은색으로 한 거예요. 지훈이가 오늘 아까 헤매하기 전에 갔는데 거의 뭐 야생에서 갓 튀어나온 애 같더라고. 숲에서 자란 애 같더라고. 왜? 머리가 아,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 안 줄었는데 이제 자를까 생각하고 있다. 그러냐? 그렇다. 미안해. 이제 다 말 못 차. 그래 말 못 차. 우리 오래됐는데 말 못 차 안 해. 나 여기 나는 나 호칭이나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여기 진영이 있었어야 했어. 야 석진아 괜찮냐? 아 진짜 아프지 맙시다. 그래 아프지 맙시다. 건강이 최고입니다. 아니 진짜 내가 액 때문에 다시 쉬자고. 석진아 그래, 괜찮아요.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. 석진 is very good. 제 생각에 is okay.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방심하기 좋을 때 많이 다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방심했어. 아 근데 사람마다 다치는 달이 있더라. 나는 11월 12월 그래서 나는 연말에 되게 조심해. 연말에는 뭐 이렇게 뭐 웬만하면 뭘 안 하잖아요. 난 잘 안 다쳐. 너는 뭐 나 언제 일어나? 1년에 한 10달 너는 항시 조심해야 해요 너는. 아 형은 형이 다친 게 아니라 주변이 다치잖아요. 아니지 이 형 지영은 내가 그런 거 같아. 이 형 맨날 뭐 하면 아침에 병원 갔다 올게 라고. 근데 우리 진짜 신기한 건 둘째 날 하고 안 다친 게 좀 다행인 것 같긴 해. 나 그때 다 비봤을 때 야 나 멍든 거 보여줄까? 오 와 아직까지? 내가 딱 내가 정말 그 위급한 순간에 식빵 납법을 딱 빵 쳤다가 멍이 이만큼 며칠 후 없어졌어. 아 진짜로? 역시 이만큼 들었어. 와 아직까지 그러네. 와 아프지 않았거든 형. 알통 자 댓글 좀 볼까. 이걸 잘 수고하시. 어? 용원 옷 입고 계신 것 같은데. 지민아 너보다 잘하냐. 형님이 저보다 잘하시죠. 자 봅시다. 똑같네. 아 영어 댓글들이 너무 많고. 네. 한국 댓글도 있었구나. 남편 평화한테 해달라는데. 블루앵글의 후레시벤트. 아 좋았어요. 아 맞아. 우리가 딱히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해주셔가지고. 아 좋았. 아 너무 좋았어요. 옛날에 살짝 소우주 살짝 생각나면서 맞아. 네, 나 그거 진짜 맞아. 어머 위에서 봤었어. 맞아. 갑자기 다들 이렇게 일제히 딱. 아 근데 그게 웃긴 거 갑자기 둘째 날부터 그랬었어. 맞아. 아 이거 뭐지 이거. 나는 누가 시킨 줄 알았어. 누가 시킨 줄 알았어. 되게 흐뭇했어요. 팬들도 박수 왔나 봐. 야 그래 진짜 감동이야. 진짜 감동이야. 감동이었지 진짜.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잖아. 나 후레시한 거 저번에 하려다가 얘기했다가 빠꾸 당했어. 다 안 된다고. 한번 후레시라고. 야 한번 후레시 해봅시다. 맞잖아. 형 알아서 하실 줄 알았어. 아 그지. No 걱정. 페이크라마다 정국이 셔츠 어떻게 너 뭐야 그 터진 거야 셔츠? 아니 또 단추가 이제 풀린 거 아니야? 아니 얘 은근히 보면은 왜 푼 거 아니야? 어 계속 웃으면서 자 들어와서 댓글 내가 잠궜다가 잘 뜬다니까 그게? 내가 들어와기 전에 봤는데 엄청 이거 뜨더라고 이렇게.
와 이렇게 루머를 생각하면 배째 날 엄청 뿌리다가 열심히 하려. 야 너 배째 날 너 뭐 5일 반 돌아왔다네. 아니 뭐야? 뭐 아니 뭐야? 뭐 스티브 뭐? 아니 잠깐만 까자. 자 루머 계속 만듭시다. 오일. 아니 오일 실제 바로 들어갔어. 아니 오일이야. 시원해요. 거울 계속 루머 이러고 있던데. 아, 뒤에서 아, 안 보여. 그래서 대기하다 혹시 언제 거 아니야? 지민이 거울로 머리 수정해 주시는데 이러고 계속 있던데. 아무 말 못 하네.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그게 프로야. 어, 멋있더만 어플린 거 보니까 몸. 아니 근데 웃은 이유는 멋있어. 제가 한번 잠갔다가 이게 또 풀려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아. 예전에 활동할 때 네가 아 그거 제가 뜯었어. 아니 한번 고민했어. 이거 풀린 거를 그냥 한번 더 풀까? 아예 그냥 풀어버려? 나는 너가 언제 한번 그냥 벗고 해줬으면 좋겠다. 차라리 그냥 하다가 그냥 아씨 이러면서 막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팬분들이 함성을 못 참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. 그렇게 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. 아 나는 못 봤어. 그 공연할 때 나도 못 봤어. 미알통 나온다. 야 딜레이가 엄청나. 정구가 우리는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? 가보자고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이거 영어로도 전달하고 싶은데 영어에 딱 그런 말이 없어. 오히려 좋아 이런 말. 가보냐고. 그래. Very good. 더그꾸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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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그꿀 이런 거. 아 죄송합니다. 너무 이거 싶다. 중간에 합류하고 싶다는데요 여기. 아 여기에? 아, 한 명 비어요 오세요. 여기 지금 한 자리 남았거든요. 파티 지금? 자리 구함. 아 자리 구함이 아니지. 파티 구함. 파티 구함. 지금 제 치료 의무가 없어서. 지금 저희 요리 담당 한 명이 안 계셔가지고. 네. 저희 상디 구하고 있어요. 아니 뭐 어제 Q&A를 했어? 네 어제가 아, 여기 Q&A 이야기 봐. 어제 인스타에 아니 저희 인스타 팔로잉이 지금 7명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걸로 이제 인스타를 켜면은 네. 그게 뜨잖아요 스토리. 아, 영인이 계속 오늘 뭐 할 거예요? 아, 난 스토리 그거 하기 좀 어렵던데 그거 어떻게 설정을 하냐. 형 고양이 올렸던 거 나 어제 산책하다가 고양이 아 왜요? 고양이 네 마리 봤어. 좋았다. 삼색 고양이가 나를 안 쳐다봐서 삼색 고양이가 올렸고 고양이 3마리 봤는데 그 공원에 상주하고 있는 고양이. 아 나 형이 고양이 올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친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2시간 걸었다. 아니 난 분명히 한 바퀴 돌고 올라 그랬는데 내가 남산을 걸었거든. 아 그 둘레길? 그거 너무 좋죠. 아니 갔는데 걷다가 난 분명 한 30분만 걸을 생각이었어 친한 형님이랑. 근데 갑자기 명동이 나와. 아 맞아. 그래서 내가 우리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 택시를 탈까 고민했어. 아 진짜로? 원래 가지고 근데 요즘에 택시 안 잡히는 거 아니야? 되게 오래 요즘에 11시, 10시 정도는 택시가 안 돼. 아 근데 원래는 그 시간에 10시에 나왔어. 맞아 가게 틀린 그리고 어제 30분 걸으려던 거 2시간 걷고 지금 장단지 터질 거 같아. 신발 선택을 괜히 안 하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. 산책 같은 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. 몸 잘 풀어야 돼요 다들. 죽겠다.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. 아 너무 알려. 알맹이가지고 오랜만에 목욕탕 하니까 좋겠다고요? 뭔 말이야? 웨이트 하니까. 대박 목욕탕 한번 가. 아니 나 지금 귀에 뭐가 딱지가 있어가지고. 아 진짜 힘들지. 요즘 목욕탕 갈 수 있대요? 목욕탕 갈 수 있지 않나? 풀렸구나. 근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냐? 탄해? 아니야. 아니 귀신 근데 그게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게 있고. 아 내가 진짜 쓰는 건가? 아 그런 거 같아. 나 그런 거 같아. 누구야?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한 소리 잘 쓰시죠. 아니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이게 워낙 아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요즘 워낙 다 그니까요. 애인까지 조심해야 된다. 지금 제 주변에 거의 다 걸리는 거 같아요. 저는 슈팡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. 너 근데 진짜 아니 항상 내 슈퍼맨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걸리셨는데 엄마는 안 걸렸어. 진짜로? 아 그게 안 걸린 사람이었대. 형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나 지금까지 안 걸린 거 맞는 것 같아. 우리 가족은 다 안 걸렸어. 저희 가족 뭐 다 걸렸습니다. 예. 저희 아버지 약간 저 때문에 걸린 거 같아요. 죄송해요 아버지. 한번 지난 일이 얘기해. 응정이. 생일 선물은 확진입니다. 오케이. 확진? 노노 확진. 아이고 너무 하시네. 근데 그 진짜 요즘 다 걸려서 조심하셔야 돼. 저는 좀 몰라요. 그 저는 기사에 그 걱정하실 거 무증상이라고 확인했는데 저는 증상이 좀 있었어. 아 이제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요. 우리 공연 좀 하자. 야 지긋지긋하다. 다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. 네. 이번에 또 함성 없는 콘서트를 해보니까 빨리 야,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
그래도 너무 행복했다. 그쵸, 솔직히. 아니 근데 한계 어리니까 한계. 이게 마스크 쓰고 눈밖에 안 보이고 입이 안 보이니까 이 관객분들의 그 감정 상태를 모르는 게 나도 답답하다. 그게 제일 컸어. 그게 아니, 그래서, 그게 제일 컸어. 그러니까 그게 딱 봤을 때 아 뭔가 이분들이 신나는 건지 아니면 뭐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니까. 근데도 이제 뒤로 가니까 되게 눈물들이 좀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했어. 첫 공연 할 때. 아 나한테도 답답할 것 같아. 아 여러분 비 올 때 콘서트 어땠는지 뭐 이런 거 있어요? 아니 원래 때? 아니 원래 우중 콘서트는 항상 내렸나 아니었나? 야 뭐라고? 야 뭐라고? 비 올 때 콘서트 어땠는지. 아아 근데 야 근데 너무 내리긴 한. 야 그 정도로 내렸던 적이 없어. 시카고도 아니야.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. 그거 진짜 우리 막 주부를 내리더라고. 아니, 우리 일본 공연 왔다는데. 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. 아, 그런 거 아니었어. 일본도 그런 거야. 우리가 이렇게 막 주부를 쏟아진 거 진짜 처음이었어. 진짜 너무 다행이었던 게 안무 할 거 다 하고 내려왔어. 그러니까요 맞아요. 네. 그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센스 있게 퍼미션 듣고 막사비 그거 아 그거 다 같이 맞췄죠. 조용 아니에요? 아, 뭐, 다 같이 이제 의견을 하면서 지령 내리시고. 아니, 그 제가 넘어진 그런, 그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, 저희 무대가 CTG가 발렸어요. 아, 그거 겁나 힘들어. 우리 그 서울전트 센스 이런 마크들이 있는데 거기 밟으면 그냥 과당이에요. 과당 그냥 과당이에요. 과당 바로 진짜 바로 땅에다 뽀뽀하는 거예요. 네. 나 죄송했어. 윤기 형 넘어지는 그 짤을 봤는데 진짜 거의 이런 짓이야. 나 0.5초만 일어났대. 어떻게 일어났대? 아니 누가 효과음 좀 넣었으면 좋겠더라. 아니 그때 대박이다 이거. 형 넘어지고 나서 그 가사가 별일은 없지 아픈 것도 없겠지였어. 와 아팠어 진짜. 야 진짜 아 노래를 못하겠더라고 웃겨가지고. 진짜 아프더라고. 재밌었어. 진짜 그러니까. 진짜 빠당 넘어.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건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지발이면 그렇지 그거 원래 무조건 있는 거야. 아니 형 그리고 저는 블랙스완 할 때 넘어졌는데 아 맞아 멋있는 척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. 이게 아 이러다가 까닭 넘어지니까 아 나 심지어 영상 봤어. 영상 봐도 되게 자연스럽더라.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예예 까닭 킬미나 진짜 맞아 타이밍 맞춤 넘었네. 아 둘둘셋 예예 킬미나 댓글 좀 전거 고양이 보러 가자는데 뭔 말이야 저기. 고양이? 고양이 형 인스타에 올릴 거 그거 아니 여기 고양이 보러 가자고 아 진짜 고양이 키우시나 봐. 형이 고양이 아니에요? 요즘에 문제다 덥다. 나는 길가다 길가다 코알라를 만날 수 없잖아. 그렇지. 너무 길가 아, 말은 볼 수 있겠다. 난 길가다가 뭘 봐야 돼? 곰돌이. 근데 약간 그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요 지금. 왜? 호랑이 파 대 곰돌이 파 지금 거의 뭐 일로 나오라고. 아 그렇구나. 나중에 Q&A 그 설문조사 투표해봐 그 인스타로. 근데 요즘은 재밌어. 나도 해봐야 돼. 뭐야? 느낌이 너 아니 뭐 너, 설문조사가 있어 이거 있어 아 진짜 야, 그 뭐 이름 대명 뭘로 할 거야 1번 AO 뭐 2번 BO 이런 거 하면 재밌어 한번 해볼까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는 그게, 버튼이 있어요 스토리에 누르면 아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 근데 이게 질문 대답이 어디서 봐요 그 Q&A 근데 그것도... 스토리는 어떻게 올려 너 하려고 했었지 하려고 내가 질문 보내려다가 스토리 얘기라는데 네가 못하다가 너무 쪽팔려가 아 고양이 보러 올래 뭔데 아니 라면 먹고 갈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아 그래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너무 수가 강해요 네, 하지 마세요 고양이를 안 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면 뭐 강아지 아니 고양이 없으면 일단 말부터 하는 거래요 그게 아 그래 이제 집에 있으면 공부하다가 생방송 시작해서 그만뒀어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? 사실 공부를 하시고 그만했죠 그만두고 싶은 타이밍에 생방송이 일었다 우리 근데 진짜 우리 지금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다 진짜 원래 VF 사실 뭐 딱 근본이 없네 잠시만 야 우리 VF 우리 여러분 와 우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? 이런 느낌? 갑자기요? 아니 태영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 나도 말하지 마 나스에 가스러워 아니 갑자기 막 눈썹을 막 가만히 몰라 그래 막 꿈쩍 갑자기 말해 말해 갑자기 막 이래 태영이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아, 태영이가 갑자기 연극을 해요 태영이가 제일 하고 싶어요? 사실 이거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못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저희들 중간에 잡혀서 왔습니다. 맞습니다. 뭐 태화 끝까지 봐서 라스베가스 보고. 난 그래도 그러니까, 서울콘 잘 끝난 것 같아. 태화 말대로 라스베가스 뭐 콘 잘 준비해야 돼.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설레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. 거기
콘서트 한 적 없어요. 콘서트 한 적은 없어요. 거기 자, 우리 지금 우리가 당황할 뻔했거든 형 표정 때문에. 우리 아니, 아니, 그냥 우리가 가는 공연장 진짜 멋있어. 엄청 커. 엘리 지안. 저것도 거의 신축 아닌가? 신축이고 거기가 레이더스 홈구장인데 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물. 근데 좋겠다. 나 너무 기대돼. 지금 나 라스베이거스 날씨가 어떠지? 지금 라스베이거스 너무 좋대. 4월이 엄청 덥지 않아요? 4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4월이면 진짜 원래 라스베이거스 더웠는데 나 엄청 덥지.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. 그래도 아 그래요? 덥긴 하겠지. 겨울에는 지금은? 우리 고향 때 28도라 던데 레알? 올라가나?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제가 28도면 진짜 힘들 수 있겠다 공연할 때. 진짜 더울 거라 그랬어. 야 그럼 우리 의상 어떻게 근데 뭐 날씨랑 저녁 공연이라? 아 그래. 아니 저녁에도 추워. 아 그래? 네, 사막이라. 아 오케이. 알겠어. 아니 나는 베가스에 있을 때 거의 파카에 입는 거죠. 추울 때는 힘을 꽉 주세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근데 힘 뭐 좀 따뜻하지 않을까? 열 내잖아. 남주로바 포켓몬빵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하시나요? 포켓몬빵이요?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루트가 아 사실은 아 제가 오케이 제가 얘기할게요. 이형 뺏길까 제가 사실 가족과 친구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아. 진짜 저 어머니 아버지가 지나갈 때 보이면 하나씩 사달라 이런 거 편의점을 열 군데 아니 근데 왜 모으는 거야? 아니야 재밌잖아. 근데 얘 추억인 거지. 추억이야. 솔직히 이제 그리고 솔직히 부산 사람 옛날 추억이 솔직히 부산 사람 제 친구가 그 물류차를 따라탔어. 아 진짜로? 그 내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진영이 빵 먹고 이거 훔쳐줬어요. 맞아요. 어 저도 같이. 나는 그래. 오히려 그냥 그냥 빵이 맛있던데. 질뻑이. 어 질뻑이 봐. 아까 빵만 나 주면 안 돼. 어, 빵은 사실 얘가 사는 거 다 먹으면 너 한 90kg 될 걸? 아니 그걸 다 먹진 않죠. 빵 맛있어. 빵은 고수가 맛있고. 나 파인빵 좋아해. 근데 파인빵 싫어하더라고. 싫어. 너무 근데 맛있어. 나 깜짝 놀랐어. 나 고스. 그래 고스. 고스가 원래 근본 아니야? 고스가 원래 나 옛날부터 그 초코 롤 두 개 있는. 아 로켓단 초코 롤. 나는 그거랑 고스. 피카츄빵도 맛있어. 근데 솔직히 크림이 좀 드라더라고요. 좀 많이 넣어주세요 크림 좀. 망나는. 네. 조심 바로 갈게요. 있지 않을까? 그냥 망나는 망망망 망나뇽 빵이 있다고? 망나뇽 스티커도 있어요? 막 있지. 이거 그럼 150마리만 있는 거 같아. 1등은 151마리만 있는 거야? 기본 오리지널 포켓몬 말. 그렇죠. 1세트 151마리? 근본 1등은 뭔데? 1등 난 몰래? 아니 그 다변신아 1등이 뭐 소리? 제일 스티커 중에? 그 뭐 뮤 아니야? 뮤랑 뮤치지. 아니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 형 뭐든 다 변신